코로나19가 계속해서 비극적인 뉴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툭툭 우리에게 들려오는 야 이거 참 감동적인 그러한 뉴스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라가 다 봉쇄되었습니다. 그런데 50세 되신 한 어머니가 작은 오토바이, 스쿠터라고 하죠, 여기에 올라탄 겁니다. 700km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내가 데려올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여인의 몸으로 700km를 오토바이 타고 달린 겁니다. 내용이 이래요. 남편이 죽은 뒤에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17살.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의대 진학을 위해서 대학 입시 공부를 타지역 멀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인도에도 들어가서 나라가 완전 봉쇄가 되고 뭐 움직이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들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큰일 난 거죠. 얘가 죽었나 살았나. 여기저기서 여기 사람 죽었다 저기 죽었다 막 이런 소식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새까맣게 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남편 없이 이에 키우느라고 내가 이렇게 그 고생 다 하면서 이 아이 머리 똑똑해가지고 지금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나중에 어떻게 소식이 아이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타지역에 친구 집에 이 아이가 함께 고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 도와줄 사람 없고 내가 직접 가리라. 검문 검색이 이건 철저해가지고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만 이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있던 경찰서장님이 그 통행허가 청원서를 써줬습니다. 그거 한 장 붙잡고 출발한 겁니다. 이른 아침 출발해가지고 그 계속 그냥 조그만 오토바이 타고 밤을 꼴딱 세우고 그 다음 날 저녁에 돼서야 700km 떨어져 있는 거기 도착한 겁니다. 애를 얼싸 안고 살았구나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잔 것이 아니라 빨리 집에 가자. 이 아이를 뒤에 태우고는 엄마가 또다시 700km를 오토바이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꼬박 3일 동안 엄마가 단 한숨도 잠을 못 자고 1400km,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380km 정도 되잖아요. 가고 오고 가는 그 먼 길을 그 오토바이 타고는 애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게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황량한 도로, 흙먼지 길을 많이도 마주쳤지만 그러나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나는 달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간절한 그리고 진실한 그 사랑이 이 어머니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 것이요. 그 방법이 오토바이가 아니었더라도 하여튼 다른 무슨 방법과 시도를 해서라도 이 어머니는 그 아들 건져낸다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반면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막 우리가 말은 뿌리잖아요. 그렇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있다, 그 사랑의 말이 과연 진정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여러분 열정과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라면, 믿음 정상적이라면, 열정이 정상적이고 꿈과 비전이 정상적이라면,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이죠. 에베소에서 그는 괄목할 만한 부흥을 맛봅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것처럼 에베소에 임했고요. 그가 두란노소원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마술사들이 다 그 복음 앞에 무너져 내리지요. 마술직들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로 불태워버리고 그 가격이
은 5만이나 되더라. 50억 원 가량의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전 재산을 다 이 사람들이 태워버리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이 등장하죠.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꿈꾸는 자가 요셉이라면 신약 성경의 꿈꾸는 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늘 꾸고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뜨거운 꿈이었던 거죠.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꿈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로마를 향한 꿈입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거기에서 아가야를 향하여 간 다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의 심장이요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내가 가리라. 거기서 주의 복음을 내가 전하리라. 이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꿈꾸는 자 바울. 그렇지만 그는 꿈만 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현실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을 해서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직접 옮기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마게도냐를 이 다음에 갈 것인데 거기에 두 사람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왜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알뜰살뜰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가가지고 준비 잘해놔라. 내가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거야. 가끔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믿습니다가 무대책을 덮어버리는, 감추기 위한 믿습니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심지어는 게으름을 위장하는 무늬만 신앙으로서의 믿습니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천지창조의 그 장면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시면 그냥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면서 행동해 나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막 뚝딱뚝딱 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별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십니다. 빛의 그 광원을 만드시죠. 둘째 날 궁창, 즉 장궁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쫙 나누어 버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프레임, 틀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빛을 만드시고 궁창, 창궁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넷째 날부터 시작해서 그 틀 안에 이제 하나님이 컨텐츠, 내용물을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거죠. 그 빛의 광원을 나누시면서 거기에 만들어 넣으시는 겁니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공중과 하늘과 바다를 나눠 놓으신 이후에 거기 들어갈 내용물을 넣으신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육지에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바를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으로 옮기시고 일하신 결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결과가 온 천지 만물에 갖추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인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창조한 예술과 기술 문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구체화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실현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구상과 실현,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에 아름다운 예술이 꽃을 피우고 기술 문명이 발전해 나왔던 것이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예전에도 드린 바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신앙생활에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땀 흘리는 삶의 현장에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여러분 기도들 하잖아요. 주여,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하청만 맡겨놓고는 가장되는 사람이 자기는 땀 흘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나 몰라라 합니다. 가족들 내팽겨쳐 두고 그냥 자기는 그러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믿음을 버린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왜요? 불신자들은 예수는 몰라도 인륜을 따라서 자기의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상사의 그 질책을 그냥 그것을 온몸으로 치욕스럽지만 견뎌내면서 돈 벌어와서 자식들 먹이고 공부시키고 다 하는데, 아,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그러면서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네 삶 속에 너에게 맡겨놓은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안 하느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5월 가정의 달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 가정에 행복 있게 해주시고 우리 부부 가운데 행복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하고 행복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어요. 자식들하고의 시간을 갖지를 않고 부부의 그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의 표현,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내팽겨치두고 기도만 줄창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그 기도한 이후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먼저 용납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신학 전체를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분이 한 이 말만큼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제가 설교할 때 준비할 때도 늘 이분이 했던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 말처럼 성도님들에게 설교가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이해의 복잡함을 떠날 수 있을까?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이 뭐냐? 성도가 누구냐?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내 삶의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나의 일터의 현장,
가정,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구현해내는, 실천하는 이 모습이 함께 할 때에, 즉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함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그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신앙은 지성과 이해만으로 가질 수 없다. 순종하려는 의지와 갈망을 포함한다. 말씀이 들려왔어요? 아, 듣고 그냥 끄덕끄덕. 그렇지.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 말씀과 비추어 무너진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의 회복을 위하여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까지 함께 할 때 진정한 그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우주적인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죠. 그러나 소설가들이 기록한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지금까지 사랑받는 작품 중에 하나는 마그렛 미첼 여사가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봤던 그 영화 포스터가 탁 생각나잖아요.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이 저자이신데, 이 마그렛 미첼 여사가 5년에 걸쳐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를 이걸 집필을 했습니다. 무명 작가. 그러니 출판사들이 이 출간을 안 해줍니다. 아무리 원고를 보내도. 이렇게 두껍잖아요, 책이.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거든요. 전혀 모르는 무명의 작가의 책을 낸다. 모험입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썼던 책이 이후에 7년 동안 출간이 안 됩니다. 그냥 장롱 속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이 마그렛 미첼 여사는 계속 기도만 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7년이 돼도 아무리 보내도 안 되니까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이제는, 야, 너무 마음 거기 더 이상 쓰지 말고 우리 그냥 포기하자.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도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신문을 딱 펼쳤는데 신문 하단에 끄트머리에 조그만 동정기사가 하나가 떴습니다. 뉴욕의 대출판사인 맥밀란사의 대표가 우리 도시에 왔다가 오늘 기차 타고 뉴욕으로 돌아간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길로 원고보따리 짊어지고는 기차역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그분이 기차에 올라타려고 하는 순간 그 원고보따리를 턱 안겨주고는, 이거 제가 5년 동안 썼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출간을 위해 백방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대출판사의 이 대표가 얼마나 많은 원고를 받으며 그걸 얼마나 그거 출간하느라고 가뜩이나 머리가 복잡한데 누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안겨준 걸 읽겠습니까? 기차가 뉴욕에 가는 동안 그냥 피곤하니까 눈 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기차에 차장이 전보 쪽지를 가지고 와서는 건네줍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장님, 원고는 읽어보셨나요? 첫 페이지라도 꼭 읽어주세요. 그러나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냥 더 계속 얹혀놓은 거예요. 또 눈을 감고 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차장이 똑같은 내용의 전보를 또 하나 가지고 옵니다. 아, 참 귀찮게 하네. 그걸 또 버려졌어요. 시간이 또 지나니까 또 똑같은 전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도대체 뭘 썼길래 이렇게 날 귀찮게 하나 하면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첫 페이지를 딱 펴서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뉴욕의 기차가 도착하는 그때까지 그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와 함께 열심히 있는 행동이 있었기에 세상이 불후의 명작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 가져야 하고 내 안에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열심히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주의 은혜 가운데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거룩한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해야죠. 그런데 전도해야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10중 8구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전도의 구체적인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소천하신 그 고 하용조 목사님 그 젊었을 때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커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분이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 귀퉁이에 새로운 동네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집들이 들어서고 새로운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 입주민들 사이에 몇 가정의 크리스찬들이 전략적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수선해요. 그 동네는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고 또 하여튼 막 지저분하고 이제 막 입주를 하니까 우리 교회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입주할 때 우리 가가지고 거기 막 전도하고 생활용품 나눠드리고 막 그랬던 것처럼 이 크리스찬들, 영국의 크리스찬 몇 가정이 그 새로운 동네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빗자루 들고 마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애들, 나이가 일정 나이가 되기 전까지 부모님들이 애들 집에 그냥 놔뒀다. 그리고 부모님들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게 경찰한테 들켰다. 그러면 애들 뺏어갑니다. 그리고는 부모가 이 아이들을 키우지 못합니다. 양육부모에게 맡겨버려요. 양육부모에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만 있으면 이 젊은 부부들이 꼼짝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베이비센터한테 맡기면 되는데 새로 조그맣게 이제 시작한 동네에 그런 게 있을 턱이 없죠. 그러니 이 영국의 크리스천들이 내가 당신 아이 맡아줄게요. 잘 돌봐줍니다. 이거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한두 사람씩 점점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이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또다시 다른 새롭게 생기는 동네로 이동해서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뭔가 기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뭔가 꿈을 꾸고 계십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이라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을 하십시오.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땀 흘리고 최선 다하는 모습, 이게 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당시에는 때로는 무모해 보였을 겁니다. 아니 뭐 저 뭐가 일어나겠는가? 그러나 보세요, 그가 기도하면서 소망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헌신하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대한 세계의 선교의 결말이 맺혀지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그리하셨듯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 이것이 함께 갈 때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2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온 지 2년이 지났을 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이 소동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두 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리석이 유명했습니다. 대리석의 도시였어요. 집들도 다 건물도 대리석으로 짓고, 지금 여러분 대리석 지금도 비싸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다 그걸로 도로들도 주요한 도로들은 다 대리석을 깔았습니다. 쫙. 제가 수년 전에 그 에베소 지역을 성지순례 갔다가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참새들 앉을 수 있는 것처럼 쪼르르르 이렇게 사람들 그냥 칸막이 없이 쪼르르르 앉아서. 그런데 그 변기들이 다 이게 대리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번쩍번쩍, 아, 그런 대리석의 도시, 그만큼 이 도시가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도시, 이게 두 번째 에베소를 유명하게 만든 요소와 연결이 돼요. 그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특별히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르테미스예요. 아르테미스. 로마에서는 이 여신을 다이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신은 성과 다산의 주관자였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고고학자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에베소에서 발굴했는데 가슴이 뭐 그냥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과 다산을 주관하는 여신이다. 그러니까 음란한 거예요. 저 신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제의가 행해지는 그 신전에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신전 장녀들과 음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난리도 아닌 거죠. 이처럼 인간의 종교성과 음란을 동시에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를 숭배하기 위하여 물밀듯이 밀려드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신전이 돈을 많이 긁어 모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세계 최대의 은행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는 이런 에베소를 일컬어서 제우스가 인정한 신전지기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에베소에다 붙여줬다고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세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에베소인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당시의 신상 제작 비즈니스계의 거물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보세요. 26절에서 28절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이거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온 이래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노동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지중해 지역이 더우니까 보통 사람들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시에스타, 낮잠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데 바울은 피곤해 지친 그 노동으로 땀 많이 흘린 그 몸을 이끌고 두란노소원에서 2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 비어있는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자기 몸을 진액을 쏟아내면서 감당을 한 것입니다. 쉼 없이. 그러자 데메드리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계속 늘어나면서 아시아 전역에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상 장사가 파리를 날리게 돼요. 마치 요한 웨슬레이의 부흥의 시대에 웨슬레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런던 시내의 모든 술집이 다 문을 폐업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신상 만드는 제작소의 직원들, 판매업자들 다 지금 들쑤시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상 제작업이 천하게 여겨질 수 있다. 아데미 여신도 무시당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속마음, 그들의 본질적인 지금 불만의 요소는 결국 돈 문제입니다. 돈 벌어들일 구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바울을 우리가 린치를 가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이 일로 인해서 은장색들이 그냥 우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막 몰려가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막 데모를 하는데 대중은 좀 무지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은장색들이 막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막 부르니까 거기에 막 부하 뇌동하면서 예수 안 믿는 에베소 사람들이 다 거기 들고 일어나서 막 한 목소리로 그 소리를 막 외쳐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리석은 대중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울과 함께 있던 마게도냐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에서 린치를 막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끝맺음이 됩니까? 지혜로운 서기장이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이 법적 근거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하고 같이는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무슨 나쁜 말 한 적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일이 로마 중앙정부에 보고가 되면 여기에 큰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들에게도 중앙정부로 나중에 발령나는 일이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이 말 때문에 물 끓던 모양새이던 군중들의 데모가 일시에 식어버리고 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의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울 한 사람이 에베소에 끼친 영향력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아데미 숭배였습니다. 엄청난 수입을 이 도시에 가져다 주었었고 대를 이어서 신상 제작업을 하던 은장색들 이들의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삶의 원천이 아데미 여신 우상 섬김이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온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전합니다. 그러자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던 우상 숭배의 현장 에베소, 마치 잔잔하던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쫙 일어나는 것과 같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곳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이런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해도 우리 가족들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데 이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여러분 믿음 지키고 신앙의 원칙대로 행하느라고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몸부림치지만 되는 일이 없는가? 바뀌지를 않네 하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소침해지고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 세상은 마치 거대한 골리앗과 같이 내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결정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던 그 중심에 올리버 크로멜이 있잖아요. 왕이 목이 달아나고 공화정으로 바뀌는데 그런 지도자인 올리버 크로멜을 선출했던 투표, 한 표 차이로 그가 당선이 됐던 것입니다. 한 표 차이로. 그 한 표가 영국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토머스 제퍼슨이 단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잭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여러 명이 한 표 차이로 또는 50대 50으로 똑같아가지고 국회의장이 자기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미국 본토 내에서 가장 넓은 땅인 텍사스주 멕시코하고 전쟁에서 뺏었거든요. 이 텍사스주 사람들은 텍사스 공화국으로 있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투표가 났습니다. 텍사스를 미국 본토에 병합을 하느냐 아니냐, 찬반 투표에서 한 표 차이로 텍사스가 미국 본토에 편입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방울 하나는 작아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를 뚫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나,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다면, 종교개혁자들이 그것 아닙니까? 왕조차 멱살 잡아서 그 보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이 로만 카톨릭의 힘, 교황의 절대적인 힘, 그 앞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정말 새털처럼 가벼운 겁니다. 휙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도전해 나가고 진리를 외치니까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마틴 루터가 한때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퍼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나타나요. 검은 상복을. 여보, 누구 죽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낙심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게 분명해요. 그가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교황청과 카톨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그가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발걸음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린 어쩌면 외로운 신앙인으로 혼자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늑대의 무리는요, 흥미롭습니다. 늑대의 무리로부터 수컷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외로운 늑대, 론 울프예요. 이 외로운 늑대 한 마리가 혼자서 외롭게 사투를 벌이며 살아남습니다. 그리고는 강인한 늑대가 됩니다. 때가 되면 이 늑대가 늑대 무리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리더와 결투를 벌이고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리더의 자리에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죠. 오늘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됩니다. 외로운 들판에서 혼자 양무리를 치던 다윗,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한 사람 요셉이 온 세상을 기근해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포로 출신의 다니엘과 모르드개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홀로 복음 들고 외치던 바울이 전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니, 믿음을 놓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주님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